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야, 저 앞에 바로 저기가 앞산입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오늘 저 앞산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지금 주인 세대에서 이렇게 보면 앞집은 단층, 그 앞에 집은 2층, 그래서 주인세대 가린 전망이 없습니다. 주인세대에서 보면 전망이 엄청 멋질 것 같은 그런 주택인데요, 본 건물은 앞쪽으로는 앞산, 그리고 건물 뒤편 저기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저기 바로 앞산 내거리입니다. 앞산 내거리는 현충로 역이죠. 현충로 역까지 가까이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현재 이 동네 뭐 임대업하기 엄청 좋습니다. 시내 동성로 수요자까지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건물 한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구축 건물 금액적으로 비교해보고 구축 건물 찾아보시는데, 구축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참 불편하시죠. 그렇다고 신축 건물 보려고 하니 건물 수익도 안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은 그런 고민이신 분들 딱 맞는 건물, 바로 이 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축 건물에 위치 좋고 수익도 나오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건물이고요. 지금 카메라 영상에 하는 것을 꽉 담기죠. 전면도 아주 좋습니다. 제 카메라가 광각 카메라라서 각을 넓게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넓다는 것을 딱 한 컷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 주차장은 여기 좌측에 세대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우측에 4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주차 라인은 총 7대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건물 뒤편에 가스 배관이 있는데 보면 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공실이 없다는 걸 딱 바로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뭐 뒤에 화단 여기도 텃밭도 아주 잘 가꿔 두셨네요. 자, 여기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에는 여기가 방 두 개 있는 3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월세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60만원 월세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들어가면 본 건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들어서시면 바로 우측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 준공난 지 한 2016년도니까 6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구축 건물을 찾아보시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찾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2층하고 3층하고 똑같으니까 2층 보고 엘리베이터하고 제가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원룸 2개, 미니 2룸 하나, 3룸으로 이렇게 총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은 대부분 살림 가구가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받고 있고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보증금 500에 한 37, 38만원 이렇게 임대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 꾸준히 잘 나오고, 월세도 이제 세월 흐름에 맞춰서 월세를 더 받는, 월세를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바로 제일 위층 4층에 여기 주인세대가 있고, 그 옆에 원룸이 이렇게 한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뭐 3층은 2층과 배열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인세대는 지금 거주 중에 계신데, 요거는 시간을 새로 맞춰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 옆에 여기 창고식으로 샤시를 또 하나 짜두셨네요. 샤시가 있으면 주인세대에서 쓰는 불필요한 짐들, 여기 대부분 다 주인세대에서 이렇게 짐을 보관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있으면 은근히 편합니다. 뭐 겨울에는 여름 거, 여름에는 겨울 거, 아니면 이렇게 세입자 옵션 등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옥상 올라가서 주인세대 보이는 전망을 옥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 점 아쉽게 생각을 하고, 건물 보러 나오실 때 제가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건물 이제 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5개, 투룸 2개, 쓰리룸 3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68제곱미터, 건물 509제곱미터, 대지 곱평수 환산식 81.1평, 건물 154평입니다. 2016년 6월에 준공이 나는 건물이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6억 5천, 대출 4억 5천에 임대 보증금 5억 600만원, 현재 건물 인수가 6억 9천 4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온 수익은 308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166만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 8억 4천 400만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뭐 살기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정말 앞산을 보라보고 살면은 기운이 좋다고 해서 앞산 전방 찾으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명동, 현재 이 동네 뭐 6동, 9동 이 동네가 옛날에 부촌이었지 않습니까? 대주택들 엄청 많은 이유가 기운이 좋은 동네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교통환경이 많이 발달을 해서 역까지 아주 편하게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내용의 건물이고요.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건물 편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다 좋고 한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축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 있고 위치 좋고 수익 잘 나오는 건물 한번 소개시켜봐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자분들이 항상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